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뇌는 다를까?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죠. 저 사람 뇌는 나랑 다른 걸까? 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떨리지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쉽게 속아버릴까요? 최근 뇌과학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전두엽 프론토 코르텍스과 편도체 미달라가 활발히 반응합니다. 전두엽은 도덕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담당하죠. 편도체는 죄책감,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을 처리합니다. 즉,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이건 안 되라는 신호를 뇌가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뇌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편도체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전두엽 역시 일반인보다 죄책감으로의 연결이 현저히 낮았죠. 이 말은 도덕적 갈등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선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윤리적 브레이크 없이 감정 회로도 무딘 상태,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뇌입니다. 사이코패스가 공격적이라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커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겉으론 겸손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인정 욕구, 피해의식, 불안정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죠.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더 나아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노출될까봐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뇌는 편도체가 위험 회피형 반응으로 작동하고 전두엽은 자기 합리화 회로를 풀가동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결국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속이는 거짓의 구조. 그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전략입니다. 모든 거짓말에는 뇌의 흔적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양심의 불꽃에 시달리고 또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짓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거짓이 얼마나 정교하든 결국 진실은 뇌 속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말은 정말 진실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지키기 위한 달콤한 거짓일까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의 뇌는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주변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